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킬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평일 오후 낮 4시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답답한 종목 고민 저희가 또 한 시간 동안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상담 신청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입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받고 싶은 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문자나 고고 문자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30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목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또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오늘의 마감 시황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회의가 끝난 뒤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면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낙폭을 급격하게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3.3%까지 급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낙폭을 줄이면서 굉장히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에 또 반등을 하면서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막판에 다시 좀 밀리면서 2329선으로 4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오늘 개인이 10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의 매수 또 계속 나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오늘 매도가 6천억 원 가깝게 나오면서 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뭐 반도체, 자동차주 일제 약세 보였고 2차전지주들만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시가 대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694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코스피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를 했고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역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게임주 같은 성장주들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옴시티 관련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종목별 움직임 보시면 이 사우디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에 끌어올렸습니다.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일 사우디 출장길에 오르고요. 또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기대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히림이 26% 급등 흐름을 보였고 도어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강세 흐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원전 관련주들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분야에서도 사우디 수주 기대감이 또 있는데요. 한국이 사우디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폴란드 총리가 두 번째 원전 건설에 한수원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체코 쪽에서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체코 외교부 일행이 한국을 방문해서 신고리 원전을 또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들의 또 수주 기대감 더해지면서 한전기술부터 또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오늘장 또 일제히 상승부를 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도 실적을 발표한 두 대형주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와 또 SK이노베이션이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주가 흐름은 또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 전망치를 하회를 했고 4분기까지도 부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배터리 부분에서 적자폭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SK이노베이션 오늘은 3.2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보시면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뉴욕 증시를 보면서 걱정을 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관점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랑 뉴욕 증시랑 좀 디커블링이 된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들이 나와줄지 사실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다라는 거 계속 이제 누차 강조를 좀 드렸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이 발언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향후 회의에서 금리 인상하는 것들을 속도 조절 가능성들은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에 관한 문제는 뭐 이전보다는 덜 중요한 부분들이다. 뭐 이렇게 발언을 좀 하기도 했었고 최종 금리 수준을 뭐 기존의 점도표 상에서 최종 금리가 한 4.6% 정도로 보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더 높은 곳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감도 유지를 시켜놓고 금리도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들을 열어놓은 겁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뭐 제약적인 고금리 환경을 얼마나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뭐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최종 금리를 좀 더 상향을 시킨다라고 하니까 피벗 정책에 대한 그 선의 기대감들을 반영을 시키고 있다가 난데없는 그런 이제 우려감들을 반영을 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향들이 국내 증시에도 장 초반에는 영향을 받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일단은 지금은 없다라고 일축은 하기로 했는데 사실 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는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들은 아니었죠. 다만 이제 언젠가는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하면서 금리 인하가 추후에는 있을 수 있다. 그럼 염두를 해두고 있다. 가능성들을 언급을 한 것만으로도 일단은 그 우려감들도 다소 진정을 시켰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좀 기대했던 피벗에 대한 가능성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최종금리 상승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연준도 지금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들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좀 현명한 묘수를 꺼내려고 좀 애매모호하게 좀 모호한 발언들과 그런 것들로 시장의 기대들을 좀 잠재우고 그리고 추후의 가능성들을 열어놓은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좀 되는데요. 일단은 연준도 역시 데이터에 좀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자, 데이터가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추후에 발표될 데이터들, 그러니까 CPI라든가 고용 데이터, 그리고 뭐 3기 CPI라든가 뭐 이런 부분의 데이터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통과가 되면 이제 금리를 상승하는 그 강도를 조절은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함께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나올 경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라는 것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패드와치 기준으로 50BP 인상 확률이 12월에 한 56% 가량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좀 우세한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75BP 인상 확률과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도 어떤 발언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가능성들은 파월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를 자꾸 이제 꺼트리려고 할 거고 시장은 기대감들을 점점 키워 나갈 거고 약간 뭐 창과 방패의 싸움이 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가 좀 차별화된 움직임들을 보여준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일단은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의 탈러시가 좀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기관의 매도보다 외국인의 매수가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라고 보는데 중국 쪽에서의 탈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금일 장 초반 조정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회복시켜 놓은 그런 영향으로 지속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제가 뭐 장황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결국 중요한 것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이제 수익이 날 때는 현금 확보를 야금야금 하면서 따라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현금을 확보한 거 가지고 이제 시중에 국내 증시에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저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저평가를 해소시키고 있는 과정들이고, 이 현금 확보로 한 자금들 가지고 저가 수준의 위치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접근하시면서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한 장세다라는 것들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 하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에는 12월 중간 선거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고용 지표들 CPI까지 확인하면서 12월의 금리 인상 가늠을 하면서 시장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FOMC에서 금리가 얼마나 상승을 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50BP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50% 내외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FOMC 전까지 계속해서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단 우리 오늘 시장, 우리 시장이 굉장히 또 굳건했던 이유로는 외국인의 탈중국이 이어지면서 이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끌어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설명을 해주셨고, 이런 부분에서 좀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로 접근을 하셔서 순환에 대비해보자라는 전략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관전평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선물들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문자나 고고 문자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선물로 이렇게 검색식 드리고 있는데, 자, 가장 먼저 검색식에 대한 설명부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검색식 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 못 봤는데, 네. 아마 오늘은 종목들이 꽤 나오지 않았을까, 오후장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평균적으로 네 종목에서 다섯 종목이 검출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관이 좀 매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기관의 순매도가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종목별로 물론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이 견고한 종목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견고한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나와주는 검색식이다라는 것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검색식에서 종목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시장이 좀 좋지는 않겠구나라는 그 가능성들을 열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 말은 이 검색식이 단순히 종목을 검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종목을 검색하는 걸 넘어서 시장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제 라이벌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항상 제 라이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저랑 이제 항상 제 옆에 있으시면서 저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시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저 대신 이 검색식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일 시장이 어떨까요? 그런 궁금증들은 뭐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요. 현명하게 활용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종목도 종목이고 또 시장 전망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검색식을 가지고 계시면 혼자도 투자하실 때도 내일 시장 어떨지 이런 부분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또 다크호스 공략주 수익률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보기로 한다고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뭐 첫 번째 종목 미래 나노텍이라는 네. 기업인데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네. 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0월 12일에 공략주로 안내를 드렸던 기업입니다. 일단은 차트상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략주로 안내를 드리면서 박스권, 박스권의 움직임들, 그리고 21선 지지를 계속 받는 것들, 이제 뭐 이런 것들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돌파를 해주는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원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표가를 안내 드리긴 했었는데 네. 목표가는 이제 잊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도 많이 들려주면서 수산화 리튬, 2차전지 쪽에서도 뭐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미래 전망 자체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충분히 수익 구간을 뭐 왔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상한가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셔가지고 수익 구간들을 조금 확대를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네. 올라가는지 지켜보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만약에 17,500원 여기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주가가 내려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500원, 뭐 이 절반 부근, 뭐 여기 이 구간들, 한 18,000원 구근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이탈을 하면은 수익 구간에서 우리 현금 확보를 하자. 대신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면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 뭐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목표가가 17,000원인데 오늘 거의 2만 원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잊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17,500원 이탈하는지 그 부분 만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태광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뭐 원전도 그렇고 뭐 태양광 쪽으로도 그렇고 맞아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최근에 제가 11월 1일에 공략주로 안내 드린 기업입니다. 자, 이 11월 1일에 공략주로 안내 드린 다음에 매수가까지 딱 왔어요. 매수가까지 오고 오늘 저점에서 이제 17,450원까지 슈팅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부근들이 16,000원 제가 16,000원까지 17,000원 수준에서 16,000원 이 사이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16,000원까지 21선 당시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략주로 안내 드릴 때 돌파를 하고 있는데 따라가지는 마시고 조정을 받을 때를 틈타가지고 21선 최대한 가깝게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21선 최대한 가까운 수준으로 터치를 한 다음에 오늘 슈팅 흐름들 대략적으로 상승폭으로 치면 한 9% 정도 수익 구간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제가 이제 18,000원 수준들을 좀 돌파를 하는지 그 다음에 19,000원 수준들을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추후에 상승 흐름들을 좀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원전 모멘텀도 있으니까 같이 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뭐 돌파를 해주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광은 뭐 화요일 바로 이틀밖에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일단 현재 9%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시 좀 잘 홀딩하면서 수익률을 좀 확대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MK전자라는 네. 기업입니다. 자,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삼성전자하고 본딩 와이어 지금 이제 개발을 전혀 지금 없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것들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MK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 흐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돼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들은 조금 미지수긴 한데 통상적으로 MK전자가 매출의 80%가 수입, 수출을 하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이 될 거다라고 해서 네. 실적적인 부분들도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K전자는 바로 전일 11월 2일에 공략주로 안내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매수가를 잡아드린 게 만 원 수준에서 만 500원 수준으로 잡아드리긴 했습니다. 윗골이 잘리는 거 보고 살짝 이 21선 이것도 21선 가까이에 만 원 수준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저가 1,300원 수준까지 왔다가 고점 부근들이 11,400원 수준입니다. 자 일단은 1차 목표가가 11,000원 수준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걸 좀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금 확보는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12,000원, 11,500원까지 좀 잡아드리긴 했는데 12,000원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13,000원 부근들까지 뭐 최대 저항 구간이니까 13,000원 부근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3분기 실적이나 추후에 모멘텀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전 부근에서 저항 구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빠지겠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현금 확보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은 또 어제 제시해 주신 종목이에요. 네, 또 맞습니다. 말만 하면은 종목이 올라가네요. 오늘 또 6%대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또 보유 의견과 함께 12,000원 돌파 여부 살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또 있나요, 전문가님? 네, 마지막 종목인데요. 네, 마지막 종목. 네, 삼성 엔지니어라는 기업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28일에 공략주로 좀 안내를 드리고 난 다음에 네. 진단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진단이 제가 이제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리는 걸 보고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게 내년 초까지도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도 있다. 3분기에 대한 실적은 일단은 무난하겠지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주가 계속 들어오면서 매출이 계속 증가되는 성장세가 내년부터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가지고 있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11월입니다. 9월부터 공략주로 안내를 드리고 연말이 오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목표가를 2차 구간을 24,000원을 잡아드리기로 했었는데 24,000원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년 초까지도 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지 지금 이제 상승 부분들이 27,500원의 저항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데 이 부분을 살짝 조정을 받더라도 제가 60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20일선과 60일선이 따라서 올라오는 것들을 계속 지지 구간들로 여기시고 체크를 하시면서 이탈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더 이제 더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진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또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총 네 종목에 대한 리뷰를 또 한꺼번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2차 목표가를 돌파한 상황인데요. 21선과 61선 지지를 확인해 보면서 충분히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또 리뷰를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또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또 잘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고 또 오늘 어떤 종목이 나올지 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또 막판에 저희가 또 공략주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는 바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갈 예정인데요.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의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의 또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또 전문가님께서 또 열심히 직접 만드셔서 우리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문자나 고고 문자 또 열정 문자 보내주시면 3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는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69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크래프톤 매수가가 49만 9,800원의 비중 20%,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크래프톤이 최근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가 18만 3,000원입니다. 사실 이 매수가와 현재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정말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될까 싶은데, 크래프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가족의 힌지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희망사항, 이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주주분들의 희망사항일 겁니다. 네. 일단은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최근 이제 앞으로 있을 PC 온라인 게임이죠. 출시가 12월 2일에 3인칭 슈팅 게임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 게임이 좀 출시 일정이 좀 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PC 온라인 게임에서 우리 배틀그라운드밖에 이제 메이저급 게임이 없는 상황들인데, 네. 그 한 개만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좀 흥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일단 게임을 출시를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기대감은 조성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대감은 조성이 된 다음에 충분히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을 때 이 게임이 출시를 되고 뭐 사전 예약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리면서 이제 계속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들은 단기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흥행 여부들이 장기적인 주가 움직임들을 결정을 하는 것들은 제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곧 출시되는 게임에 대한 모멘텀들이 주가를 반영을 하기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들이고, 이 게임 출시하는 게임이 흥행해가지고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동안 너무 이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하락을 많이 했는데 지금 PER이 불과 15배 수준들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올라온 것들은 위메이드 발 뭐 호재 게임주 업종 자체만으로도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이번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위치가 딱 21선에 있습니다. 21선을 지금 52평선들이 단기적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12평선들이 돌파를 하고 52평선 돌파를 하고 12평선이 따라가고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평선들이 주가를 밀어올린다, 지지를 받아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끝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다는 거예요.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는데 제가 단기적으로 보는 목표가는 25만 원 수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근에서 지금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게 물려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저라면은 제가 이 부근을 가지고 있다. 저라면 이제 본절 구간에서 현금 확보를 좀 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현금 확보를 한다. 시장에 매물을 던진다라고 하면은 차익실현 매물들이 꽤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수가가 49만 9천 원 수준이신데 거의 50만 원에 육박하고 있으신 상황들인데, 섣불리 제가 50만 원을 회복할 겁니다 라고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PC 게임이 흥행을 하고 나중에 매출로 반영이 될 때 그때는 이제 정상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뭐 넌지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25만 원 수준까지. 그러면 이제 25만 원 수준에 왔을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비중을 절반을 정리를 하고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재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야금야금 낮춰가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과감하게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 그러니까 50만 원 수준들인데 평균 단가를 35만 원, 30만 원까지, 근데 너무 비중이 커지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이게 좀 불가능하다 하시면은 권유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권유드리고 싶은 것들은 올라오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를 시키고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평균 단가를 한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지금 이제 물려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이제 턴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평균 단가를 이렇게 지금은 조금 손실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추후에 내가 이 손실을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만족스러운 그런 답변이 좀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은 좀 손실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할로 반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과 함께 반등을 하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내려오면 다시 담는 이런 반복을 통해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3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답은 없겠지만 진단 부탁드립니다. 종목은 라온피플이고요. 매수가가 9,400원에 비중은 30%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라온피플은 인공지능 또 AI 관련 기업인데 앞서 한 6, 7월쯤에 이제 그때 당시에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을 때 이 라온피플도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그 이상으로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 4,605원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장기적인 모멘텀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에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뭔가 트리거에 대한 재료들은 많은 기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AI라든가 인공지능 딥러닝이라든가 뭐 영상 인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있을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런 도심 항공 모빌리티 뭐 그런 부분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재료들이 반영이 될지는 확실하게 단정을 지을 수 없겠지만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반영시킬 수 있는 재료들은 많다. 그래서 제가 재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재료는 재료일 뿐입니다. 실적에 반영이 될지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기업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 950억 원대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무상증자까지 단행을 했다라는 것들은 1주당 가격이 희석이 됐고 거기에 대한 상장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문제는 무상증자를 했던 타이밍이 좀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실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흑자가 좀 나왔습니다. 흑자가 나왔는데 연간을 봤을 때 지난 20년도, 21년도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1분기가 잠깐 이제 흑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다시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근데 1분기에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7월 달쯤에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겠죠. 그러니까 흑자가 이 기업에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거야라는 그런 자신감의 무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실망감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적자가 나오더라도 내가 좀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고 자율주행이라든가 제가 재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네. 언제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좀 강세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고 유통 비율의 절반 50% 정도의 수준에 있는 상황들이니까 하나가 반영이 되면 주가가 그만큼 좀 세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변동성을 좀 이용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무상증자 물량은 소화가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홀딩을 좀 해보시고 지금 지지 구간에서 상단 부분에서 고가 노래를 좀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5,000원 부근들을 돌파를 하는지 살펴보면서 단기적으로 7,000원, 7,000원까지 6,000원, 7,000원 그리고 8,000원 순차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간들이 오면은 야금야금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 때까지 30%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체크를 해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손실폭을 최대한 일단 줄이세요. 줄이시고 네. 당장은 실적이 뭐 흑자가 나는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니까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조금 지금 손실 본 거를 종목 교체로 손실을 좀 만회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거래량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6천원, 7천원까지 가능성들은 좀 있어 보여요. 그냥 목표가를 삼으시고 조금 손실폭을 축소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온피플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같은 모멘텀은 이제 남아있는 종목이고요. 또 몸집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가 붙게 되면 또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한 6천원, 7천원까지 반등 가능성 있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열려 있는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받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우리 전문가님 또 한 번 더 설명을 도와주세요. 이게 단기 급등이면 얼마 정도 단기 급등인가요? 일단 뭐 단기 급등이라고 해가지고 네. 너무 이제 사자마자 바로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보다는 그런 건 아닌가요? 항상 우리 주식이라는 것들은 뭐 검색식은 검색식까지인 겁니다.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네네. 아무리 완벽하다라고 해도 저는 일단은 제가 라이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제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서야 속마음을. 네. 아니, 뭐 일단은 최근에 저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검색식이 완벽하다라는 것들은 고민을 좀 안 해주셨. 좋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지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물론 종목들이 장중에 바로 나와가지고 매수를 해서 급등할 만한 주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검색을 해놓게 했는데 네. 우리가 항상 주식 시장에서 시장 안에 있는 게 종목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함께 보시면서 이 기업을 이제 제가 이제 거래량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분할 매수 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따라가야 되는 것들은 우리 주식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뭐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그리고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오면은 수익 구간이 커지는 것들을 밟으면서 매도를 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실하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검색식을 적용을 하면은 이 확률적인 부분들이 대폭 상승이 되겠죠. 거기에 알맞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자마자 바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롭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여유롭게 접근을 해야지라고 접근을 하시면 우리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혼자 시장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또 유용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그거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또 많이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97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K카 매수가는 18,500원의 비중 15%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K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좀 주가가 부진했고요. 거의 또 최근에 신저가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좀 감소했다라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주가는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K카는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도 전망을 좀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우리 중고차를 계약을 할 때 금리가 높아버리면 고정비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비용들, 특히 이제 고금리인 상태에서 중고차를 좀 계약을 한다라는 것들은 좀 이제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중고차 시장이 뭐 지금 상황에서 신차가 출시가 안 되면서 신차보다 신차급 중고차가 더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이게 금리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좀 꺾이진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실적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꺾였습니다. 그거는 사실인데 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증가됐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서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가 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매출액 자체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영업이익은 단기 이번 3분기가 2분기 대비해서는 40% 정도가 증가가 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52%가 증가가 됐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는 좀 장사를 잘 했다. 고금리인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저도 그동안의 불확실성을 좀 떨쳐내는 실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16%가 나왔어요. 물론 작년 3분기, 작년 이맘때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낮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작년이랑 올해는 금리에 대한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들이었는데 이 정도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것들은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주가 하락을 시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21선을 돌파를 하고 있잖아요. 손절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일단은 홀딩을 하고 가지고 있어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은 17,500원, 한 2만 원 수준 이전 주가까지는 적어도 올라와야 정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목표가 2만 원까지 최대로 2만 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들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왔을 때 매물이 출현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현금 확보를 하셔야겠죠. 자, 이런 것들 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낙폭이 좀 과도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한 최대 2만 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바로 보겠습니다. 181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닥터스탁 애청자입니다. 여름에 매수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 12만 6천 원에 비중 45%라고 하시고요. 너무 떨어져서 손절도 못하겠어요 라는 또 애청자님의 문자가 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정말 오랜 기간 하락을 했고 최근에는 좀 바닥을 잡고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인데 오늘 8만 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분 또 손실이 크신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동안은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안 좋았던 부분들이 우리 스카이코비언이라고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노베백스의 CMO 물량들 이게 계속 노베백스도 사실 뭐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끝났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준 지는 꽤 오래됐는데 네. 우리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해제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백신 접종률은 계속 2분기부터쯤부터 백신 접종률은 1차, 2차, 3차, 4차가 되면서 계속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고 있었는데 조금 스카이코비언의 완성이 국내 백신을 좀 적용을 시키기에는 좀 우려감이 있었던 상황들이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아요. 늦은 감이. 늦게 이제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기존에 백신을 하고 있었던 노바백스도 접종률이 낮아지고 생산을 좀 줄이고 출하가 좀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됐습니다. 이게 충분히 좀 예상을 했던 수준들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향 이제 백신으로 돈을 현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꽤 많이 벌었. 근데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특히 현금을 좀 많이 번 계절적인 특성으로 실적이 좀 증가되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다 보니까 현금을 벌면은 또 이제 신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M&A를 통해서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이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성들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M&A에 좀 적극적으로 이제 신규 성장성을 좀 모색을 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 좀 낮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은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었고 이제 앞으로는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정점이다. 제일 낮은 시점이다. 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보다 4분기는 좀 더 나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A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도 조금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 실적 정상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21선을 돌파를 하고 오늘 살짝 반등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네. 오늘은 찰실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유지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가 잡아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한 10만 원 수준들입니다. 비중이 45%라고 하셨으니까 10만 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세요. 10만 원 부분들에서 여기 부근에서 61선에서 차이실현 매물들 돌파를 하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좀 하신 다음에 조정을 받고 추세를 좀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세를 만들면은 또 재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0만 원을 돌파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2만 원 부근입니다. 12만 원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평균 단가도 낮아지셨을 거니까 어느 정도 지금 1차적인 부분들 손실을 좀 보셨던 것들이 재대응을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수익 구간에서 손실을 대폭 축소를 시키시고 더군다나 좀 욕심을 낸다면은 수익도 좀 가능하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한 1차, 2차 정도 대응을 열어두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M&A 기대감 있다라는 부분 설명 도와드렸고요. 한 10만 원 부근대에서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 중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또 앞에서 수익률 리뷰를 네 종목이나 들어서 또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까지 오셨어요? 네, 일단 제가 태광 수익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 네. 그거랑 똑같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의 태광이 될 수 있는 성광밴드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이제 관 이음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계 제조 그리고 판매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이음새 산업은 이제 탄소광 중심으로 배관용 자재 쪽으로 좀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이제 배관용이라고 하면은 수소도 되고 원전도 되고 LNG도 되고 이제 화학 플랜트도 되는 그런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최근에 유럽에서 에너지발 위기, 안보 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 뭐 LNG라든가 그런 플랜트 쪽의 수주가 중동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배관 쪽이다라고 하면은 네옴시티의 도심을 형성을 하는데 배관이 좀 빠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원전 쪽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네옴시티에 관한 그런 모멘텀도 있을 것이고 주가의 기대감들이 형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주가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 뭐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장에서 오늘 같이 좀 상승을 했던 모습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광밴드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몇 숟가락 잡아드리면은 제가 조금 낮게는 13,500원 수준들 그리고 높게는 14,500원 수준들 딱 이제 1,000원 수준의 차이로 좀 이제 이 저항 부근들을 좀 돌파를 할까 조정을 받으면은 야금야금 주워가야지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16,500원 그리고 17,500원 수준들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도가 좀 강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목표가를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12,500원 지지구간들 단기 지지구간 이탈을 하면은 비중을 축소를 하시든지 정리를 해서 신규 종목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태광과 동반 강세를 보인 제2의 태광이라고 합니다. 성광밴드 제시해 드렸고요. 오늘 종가 대비 살짝 조정 받았을 때 접근해보는 전략 세워드렸고 또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우리기술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네.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죠. 네. 뭐 원전 관련 쪽으로 모멘텀들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우리기술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어 계측 전문 업체고 원자력 시스템 사업을 좀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수주를 좀 보면은. 한수원에다가 30억 대비해서 공급 월성 원자력 산발 계획 예방 정비용 공사 이제 공급을 또 이제 수주 공시를 좀 하기도 했고 뭐 지난 7월 20일 보면은 31억 원 수준의 이제 한빛 이제 발전소 개통 전자 제어 장치 이런 부분들 공시를 수주를 받았다라고 공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 거는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제 3분기, 4분기까지의 누적 수주액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149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162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주액이 좀 증가되고 있다. 75% 증가됐는데 하반기에 되면서 이제 체코, 사우디, 그리고 폴란드 여러 가지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있죠. 추후에도 계속 수주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실적이 또 이제 성장하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뉴스가 좀 나온 것들을 보니까 체코 외교부가 좀 극비리의 신고리 원전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좀 보면은 체코 외교부 정무 2차관 일행들이 신고리 원전을 직접 찾았다라는 소식들을 들려주면서 폴란드에 이어서 체코 또한 원전 가능성들이 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관련 종목인 우리 기술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매수가를 잡아드리면은 1,300원 수준에서 1,400원 수준까지 조금 살짝 이 폭이 있는데 21선 위아래로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우리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강도는 세잖아요. 네. 1차는 제가 1,550원 정도 수준 잡아드리는데 아마 여기는 좀 돌파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1,750원까지 2차 목표가 대폭 점프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500원을 돌파를 하는 걸로 보고 그리고 1,750원까지 가는지 체크를 해보자라는 것들이고 우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가격은 1,200원 수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원전 섹터 내에서 아직 많이 안 오른 종목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술 역시나 살짝 조정치 매수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1,500원 돌파 시 또 2차 목표가를 대폭 높여서 잡아드렸기 때문에 흐름과 함께 또 목표가들 가격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종목 상담과 알찬 공략주 감사하고요. 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들어봤고요. 또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자, 내일도 이정열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